교육하니까 피곤해 하잖아요. 네. 보호자도 근처에 있겠죠. 네. 이러면 좋지가 않은 거죠. 쉴 때도 자기 공간에서 쉬면 좋기 때문에 혹시나 보호자 근처에서 쉰다면 하우스로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뒤에 사료가 있기 때문에 무릎 위에 한번 올려보실까요? 사료를 코에 살짝 보여줄까요? 그리고 다시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우스 한번 일로 집어낼까요? 하우스. 하우스. 옳지 않으시고. 옳지. 이제 가만히 있을게요. 이렇게 되면 보호자 근처에서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또 여기서 쉬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독립성이 생기고 액착이 많이 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계속 해주시면 좋고 이제 사료 뒤에 숨겨볼게요. 가만히 있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또 이러다가 지가 또 잘 거예요. 그러면 보호자 품에서 쉬는 게 아니라 자기 하우스에서 쉬는 이걸 보호자가 많이 해주셔야 점점 자기 집이 여긴 줄 알고 저는 뭐 이렇게 이거를 할 때 중요한 점은 계속 보고 있으면 짱구가 어? 나 이뻐해주는 건가? 또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몇 번 하고 지금 보면 완전 푹 내렸죠. 네. 이러면 이제 쉬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알려주셔야 되고 유도를 해주셔야 되고 이게 아기 때부터 이래야 좀 독립성이 생기고 크게 분리불안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아요.